팔라우 중심부에 위치한 코루루는 다른 섬으로 가는 거점 역할도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죠. 팔라우에 렐리들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추장님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전문이신 것 같은데요. 하이, great to meet you. Great to meet you too. Just to see the island, it's a beautiful island. So you have to see, it's good, very good island. 에르들은 코루루에서 20분 거리의 무인도입니다. 코루루 주의 10명의 족장 중에 이라이브 부족의 벤 족장님은 섬으로 가며 낚시를 하시는데요. 섬으로 가는 길에 선낚시를 해볼 거예요. 이 선낚시는 여기 팔라우 전통 방식인데요. 이 대가 없이 낚시 줄로만 하는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처음 하는 건데 제가 과연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Fishing tools? Yeah, fishing tools. This is a fishing line. Yes. And this is a bait. Slicing it. 미끼는 냉동 오징어입니다. 요리하는 것 같은데요. 배운 대로 정성스레 미끼도 끼웁니다.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입질만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아무 느낌도 안 나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잡힌 것 같아요. 땡겨지지도 않는데요. 이거 줄이 얇아서 손이 굉장히 큰 거 잡힌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on the rock? Rock? Yeah, fish. Is that fish? I think it's a very big fish. 좋다 말았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 다른 사람들은 순조롭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저 제 것을 올려볼게요. 저는 안 잡히는데요. 이게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큰 거 잡죠? 곧이어 족장님 부인도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데 이놈들이 저만 피해가나 봅니다. 족장님도 저만 고기를 못 잡아 괜스레 미안했는지 조용히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느낌입니다. 이걸로도 안 잡히면 이거 전략을 완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으아! 잡혀라! 제 회심의 작전이 먹혔나 봅니다. 이번엔 진짜 입질이 왔는데요. 드디어 잡았네요. 레드 스냅퍼예요, 레드 스냅퍼. 제가 운 좋게 한 마리 잡았네요. 팔라우에서 낚시로 처음 고기를 잡았어요. 크기는 제 손보다는 좀 크네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잡았어요. 많이 잡았네요. 그야말로 풍요로운 남태평양의 바다입니다. 배낚시의 묘미는 이렇게 직접 잡은 물고기를 즉석에서 회를 떠먹는 거겠죠. 잡을 땐 미안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군침이 돌아요. 통통한 살이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갓
잡아 올린 이 회를 이렇게 먹으니까요. 이 신선함이 더 확 느껴지네요. 이곳 남태평양 배위에서 먹는 이 싱싱한 맛을 그 어떤 음식점에서 낼 수 있을까요? So nice. 드디어 에리들 섬에 도착했습니다. 독특한 섬 모양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벤 족장님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작살을 이용한 팔라우 전통 고기잡이를 보여주신다는데요. 우리나라 해녀분들도 해초로 이렇게 닦거든요. 서리에, 물속에 서리 끼지 말라고. 근데 여기도 똑같이 옛날 식으로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잡는지 저도 물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벌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았는데요. 어려서부터 물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솜씨입니다.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조금 더 조금 작. 이번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죠. 보통 큰 물고기는 보름달이 뜬 날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조수 간만이 차가 커지면 물고기들이 섬 근처로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큽니다. 달보다 보니 그동안 바닷속 물고기를 감상만 했지 이렇게 잡는 걸 본 건 처음입니다. 이번엔 제가 작살 회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실 팔라우에서의 작살잡이는 현지인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조상 대대로 바다에 기대어 온 이들의 삶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